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햇살은 참 따뜻한데 기온은 뚝 떨어져 갖고 영하로 내려갔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또 이웃님들이 더 꼼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도 다가오고 뭐 그래서 그런가. 자, 에르베 플라워입니다. 남사에 있는 에르베 플라워. 여기에 제가 이제 매주 오잖아요. 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보니까 여기 딸기 모종이 있어요. 딸기 모종이 있고 꽃도 피었는데 제가 이 딸기 모종을 봄에도 가끔씩 보여드리기는 합니다. 딸기가 조랑조랑 열린 거. 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딸기 모종만 파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기 플랜카드 있죠? 고급 딸기. 딸기도 판매를 하셨대요. 저는 저기 여기 딸기가 지금 있는 줄 알고 보니까 빈 박스만 있는 거야. 주말에 이걸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맛있었대요. 그래갖고 지금 하나도 없네. 저는 또 제가 주말에는 못 오잖아요. 저도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못 오는데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딸기 모종을 얼마에 판매를 하시지? 이게 킹스베리라고 이 딸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기 열매가 굉장히 큰 아이. 4,500원. 보세요. 베란다, 좋은 베란다에서 이 아이 데려다가 열매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죠. 이 아이는 먹는 거니까. 4,500원. 자, 해가 잘 드는 밝은 양지. 물빠짐이 좋으며 약간 습한 토양. 야간에는 10도씨, 그러니까 이거는 월동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4,500원씩 판매합니다. 야, 이거 딸기를 좀 하나를 사서 먹어봤어야 되는 건데, 무지하게 맛있었다고 하는데. 이 저기들 이 뭐 시서스 디스컬러랑 뭐 브렌티아넘 룬데리 뭐 이런 아이들 무늬박혀 솔트부시아라는 다 판매가 다 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이제 이런 귀한 식물들도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노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데려오셨던 아이들 다 판매되고 다시 또 안 데려오셨나 보다, 그죠? 이거 룬데리고 무늬박하. 얘들도 진짜 저기 막 길고 그런 애들은 시서스 디스컬러 22,000원짜리 이런 아이들 판매가 다 되고 몇 개 안 남았고요. 가장 많이 남은 게 이거 솔트부시. 얘가 솔트부시 맞죠? 25,000원짜리 얘가 가장 많이 남았어요. 얘는 도대체가 하기는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이웃님들의 취향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쟤는 별로였고 이 룬데리가 제일 예뻤었는데 판매가 지금 다 되고 이제 솔트부시는 잔뜩 남았네요. 어라, 이거 송엽국이잖아. 송엽국 2,400원이에요 이 송엽국도 월동을 굉장히 잘 합니다. 하지만은 요즘에 데려다가 마당에 심으시면은 곤란하죠. 요즘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는 땅도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란다에 데리고 계셨다가 봄에 마당에다가 뭐 정원에 화단에 이렇게 심으시면은 번식도 무척 잘해주고 꽃도 굉장히 예쁘게 많이 피워져요. 여기 빨강색 있고 주쪽에는 분홍색도 보이네요. 노랑색도 있고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죠. 송엽국 2,400원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이 바이올렛을 꼭 보여드립니다. 바이올렛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입장 하나 떼서 저기 번식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 아이예요. 이번에는 2,700원이네요. 아직 가격이 바이올렛이 항상 3,000원이 넘었었는데 지난주부터인가 2,700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리골드가 판매가 잘 되는구나. 또 데려오셨네. 와, 그렇죠. 이 겨울에 이렇게 노란 꽃을 보면은 봄을 그러니까 성급히 봄을 데려다 준 것 같은 그런 아이 메리골드. 그것도 2,200원씩이에요. 이런 메리골드도 뿌리로 월동은 안 됩니다. 이거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으로 월동을 하는 아이예요. 화이트링이라고 하는 제라늄입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20cm 포트예요. 18,000원씩인데 이게 잎에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자리,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얗게 라인이 들어가고 꽃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피워줍니다. 아우, 꽃대 지금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아우,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어제 꽃을 안 피워주는지 이제 조금 꽃물이 조금 한 몇 개 생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요렇게
요렇게 꽃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피워주기 시작하면 계속 옆에서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굉장히 이제 예쁜 아이죠. 이제 몸값은 있기는 하지만 화이트링 18,000원씩이에요 없으면은 자꾸만 데려가고 싶은 아이입니다. 있어도 볼 때마다 데려가고 싶기는 해요. 자, 그리고 장미베고니아들, 아, 색상 화려한 색상의 장미베고니아. 15cm는 6,300원이고요. 이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는 2,400원이네. 요거는 기본 포트는 2,400원, 15cm는 6,300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미들은 사계절 한 번도 이 매장에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장미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장미가 참 사랑스러운, 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자, 이거 이렇게 일반 장미들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민자 이런 아이들은 약간 꼬불꼬불 풀릴. 자, 이렇게 꽃도 다릅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노랑장미도 많이 있네. 이는 가격이 얼마지? 가격표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가격이 3,600원이에요. 와,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장미? 자, 3,600원씩입니다. 기본 포트예요. 여기는 햇빛이 반짝 드네요. 호주매화가 꽃을 잔뜩 피워줬습니다. 와, 우리 애도 이렇게 좀 꽃을 피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피우기는 틀렸고요. 저희 아이는, 야, 빨강색 호주매화. 이거 풀분이 한 18cm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풍성해요. 와, 이쁘다. 저희 집에 있는데도 호주매화 제가 의정부에서 보고도 데려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데려가고 싶어. 이 호주매화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겨울철에 꽃이 거의 없는데도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을 피워주죠. 14,400원입니다. 야, 의정부에서도 이 호주매화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택배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남사에는 이웃님들이 가끔씩 그 댓글에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세요. 이 택배가 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 남사 쪽에는 도매단지이기 때문에 택배하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플라워 아울렛들 특히 이런 큰 저기 도매센터에서는 이 택배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택배가 필요하신 분은 의정부에서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직접 오셔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거예요. 물론 도매단지이기도 하지만 이 플라워 아울렛에서는 택배가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이 뭐 한 뭐 몇백 원, 돈천원이라도 좀 저렴하게 나갑니다. 자, 호주매화 14,400원이에요. 와, 천냥금들. 이게 뭐 진짜 똑 따먹고 싶은 이거 저기 앵두 같은 아이들 잔뜩 있습니다. 이게 기본 포트가 그전에는 정말 저렴했었어요. 뭐 2,000원, 1,800원 이랬더니 요즘에는 기본 포트가 2,200원이에요. 하지만은 엄청스럽게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입니다. 열매가 조랑조랑 달렸죠. 화초야, 우와, 이쁜 자식. 자, 이거 저기 뭐야, 안시리움 지저우라는 아이 11,700원. 아우, 이것도 퍼플 컬러네요. 빨강색들. 와, 그리고 이거 딸기 제가 이거 딸기에 닮았다고 하는 이 안시리움도 새로 왔어요. 와, 진짜 이쁘죠. 얘는 완전 진짜 딸기. 그거 딸기 반짝 자르면 그 안에 그모니. 아, 지금 여기 딸기도 주말에는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야, 이뻐.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어유, 야, 이거 막 같이 나오네. 아이고, 이거 안시리움 리비움 21,600원. 아이고, 저 혼자 봤습니다. 이게 빠지질 않아요. 리비움이라고 하네요. 21,600원씩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얘, 그죠? 아, 저는 이제 저기 작년에도 그랬고 봄에 이런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리비움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익소라죠. 익소라인데 이거는 이거 목대 무지하게 굵게, 이거 굉장히 오래된 아이네요. 와, 이 익소라도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여름에 꽃이 피우는 애인데 이거 요즘에는 정말 계절 없이 이렇게 꽃을 피워서요. 익소라 9,000원씩입니다. 15cm 풀분인데, 와, 목대 보세요.
이거 아래쪽에 이거 잔 가지들 이거 싹 정리해 주시고, 와 그러면은 이거 외목대로 아주 잔 가지 정리해 주시고 밑에 이런 것만 몇 개만 떼주시면은 오 외목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아이네요. 야 입소라 9,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이게 저기 칼라앙무. 근데 은행목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이 은행목하고 앙무하고 다른 아이예요. 네, 여기는 앙무라고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9,900원이에요. 칼라앙무죠? 은행목하고 이제 은행목과이기는 하지만 은행목하고 앙무는 다른 아이예요. 자, 칼라앙무는 9,900원. 만 원이죠, 뭐 만 원. 자, 9,900원씩 판매를 하고요. 자, 이웃님들. 이 제가 금방 익소라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익소라 9,000원에 15cm짜리 보여드렸는데 저는 저쪽 옆에서 보고 이 아이가 꼬부리 호야인 줄 알았어요. 잎이 이렇게 보통 익소라하고 다르죠? 이거 보세요. 우와 이런 아이도 나왔네요. 자 꽃은 똑같이 핍니다. 하지만 잎 모양이 이렇게 이 기본적인 익소라하고 또 이렇게 다른 아이도 있어요. 야 이런 아이도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처음 봤는데요. 가격은 9,000원씩 똑같습니다. 꽃도 똑같이 피우고. 와, 얘도 목대 곱다. 이렇게 좀 특이하고 희한한 애들 보면 또 욕심이 막 그냥 발동을 또 걸어요. 그냥. 아, 진짜. 9,000원. 아,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제가 데려갈 저기가 아닌데, 이거. 어쨌든 이웃님이라도 좀 데려가세요. 그럼 저는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뭐 꼬불호야 그 아이를 좀 닮았어요. 그래서 꼬불호야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익소라도 요런 잎이 있네요. 어머나 9,000원씩 판매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꽃 자 옆에서 잘 한번 보세요. 무엇을 닮았나요? 아이고 흔들려갖고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붕어를 닮았습니다. 보고 붕어 그런 거 닮았죠. 이게 그래서 네마탄서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게 붕어꽃 보고꽃 이렇게도 이름이 불리우는 아이입니다. 그죠? 네 진짜 보고를 더 닮았어요. 아래가 뻘록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희 집에 이 아이가 무지무지하게 큰 아이가 있죠. 그냥 가을에 저기 꽃을 조금 몇 개 보여주더니 또 실내로 들여놔가지고 또 꽃을 또 안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월동은 안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봄에 가지치기를 좀 하셔가지고 옆에다 꽂아만 놔도 삽목이 잘 되고 가지치기 한 자리 잘라주시면 거기서 또 뭐 두 개, 세 개 겨까지가 또 새로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번식을 무지하게 잘 시키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기본 포트도 있네요. 봐봐. 아 예뻐. 기본 포트는 1,800원이고요. 이거는 15cm짜리 포트입니다. 15cm짜리는 7,200원이네요. 이 아이도 참 매력이 많은 아이예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정말 보고처럼 생겼어요. 7,200원, 큰 애는 작은 애는 1,800원이구나. 1,800원. 아, 요런 거 작은 포트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시면은 올 겨울에 심으시고 이제 이거 분갈이 해도 괜찮습니다. 실내에 있는 아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분갈이 하시더라도 그리고 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셔서 가지치기나 삽목은 봄에 하시는 게 아주 최적기죠.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직사광선 노. 건조하게 키우시래요. 10도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월동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보고꽃, 뭐 이렇게 펠리컨, 금붕어꽃. 자, 네마탄서스 1,800원짜리 하나 데려가셔도 아주 충분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용설란을 보고 가야죠. 자, 지금 이제 이번이 5주째인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꽃대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서 꽃이 피면서 올 때마다 점점 위로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꽃이 이 꽃대의 반을 더 피웠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네요. 근데 얘가 이제 생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가 이 꽃이 지고 나면은 간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정말. 아직 뭐 꽃은 좀 남았지만 아직 이렇게 생생한데 이게 어떻게 꽃이 진다고 하,
하기는 대나무 같은 애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나무도 그게 이제 뭐 되게 오래간만에 뭐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꽃을 한번 피우면 대나무로 소멸이 돼요. 그 제가 어디 식물원에 갔더니 대나무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설명한 걸 읽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대나무도 그렇듯이 얘도 이게 꽃이 팍 금방 다 졌다고 그래서 금방 저기 소멸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소멸이 되나 봅니다. 아 진짜 아까워라 그죠? 그럼 이 꽃대를 잘라주면 어떨까요? 이쯤에서 이 꽃대를 지금 이제 꽃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 꽃대를 좀 잘라주면 어떨까요? 이게 어떤 그 인터넷상에도 여기에 관한 이런 자세한 그게 없어요. 그래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건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한 사항 그런 게. 어쨌든 그냥 화원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얘가 이제 죽는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좀 잘라주면은 이 아이가 안 죽지 않을까. 자 아직은 건재하게 있습니다. 꽃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았어요. 자, 이 아이들은 이제 아카시아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길에 큰 나무로 있는 그런 아카시아하고는 다릅니다. 가정에서 실내에서 키우기 좋게 그렇게 미니종으로 다른 또 아카시아 원예종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둥근잎 아카시아고요. 또 요거는 저기 뭐야 삼각 아카시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세잎인가 삼각잎 아카시아. 그리고 또 얘는 또 자엽 아카시아라고 또 있죠. 이렇게 지금 아카시아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이 잎 모양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정해지네요. 삼각잎 이렇게 삼각잎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잎이 둥근잎. 그냥 가격을 보면 지금 가격이 7,200원. 이 둥근잎은 7,200원. 그리고 삼각잎도 7,200원. 그리고 여기 자엽은 아 가격은 다 똑같이 7,200원씩입니다. 이게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주는데 향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 둥근잎 아카시아를 그 전에 제가 완전 대품 막 한 2m쯤 되는 아이 키가 그렇게 된 아이들 제가 꽃 피워준 아이를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향기가 무척이나 좋아요. 노란 꽃이 피우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삼각잎 아카시아 이런 아이들은 좀 드문 아이들이죠. 잎이 이렇게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아 근데 그전에는 이 아이들이 좀 몸값이 좀 무거웠었어요. 만 원대가 넘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저기 보급이 되나 봐요. 7,200원씩 나와 있습니다. 키는 지금 한 1m 정도 한 90에서 좀 작은 아이 90에서 좀 큰 아이는 1m 정도 이렇게 키가 커 있습니다. 다 똑같이 세 가지 둥근잎, 삼각잎, 자엽 이렇게 세 가지 다 7,2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와 잎이 너무 싱그럽고 아름답죠? 요 아이가 이제 무니콩고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제 이름이 버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관엽식물이죠. 버킨, 필로덴드론 버킨. 네, 콩고하고 같은 아이죠. 이제 무늬가 들어가서 무니콩고. 자, 요게 5,400원. 우와, 가격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큰 아이가 5,400원이야? 이거 15cm짜리 풀분인데 두 쪽이 심겨져 있고요. 굉장히 튼실합니다, 아이가. 와, 5,400원. 그리고 여기 이제 저기 기본 포트에 한 대 심겨져 있는 아이는 3,600원이에요. 필로덴드론 버킨. 어우, 참 예쁜 아이예요. 얘도 정말 무늬가 어쩌면 이렇게 그 소고기 마블링, 제가 소고기에 그 마블링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아유, 저는 꼭 음식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뭐 먹는 거 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꾸 음식에다 비교를. 자 기본 포트는 3,600원 15cm. 와 얘 기본 포트도 괜찮지만 이런 애도 5,400원. 와 이거 무지하게 저렴한 거예요. 15cm는 5,400원. 그리고 이쪽에 또 20cm 포트 있습니다. 자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3대 초기 3개 4개 심겨져 있어요. 14,400원입니다 이야 멋지다. 와 진짜 멋. 색상 진짜 화려하죠? 크로톤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크로톤들이 이제 요렇게 넓적한 잎을 가진 요런 아이들 5,400원씩 판매하네요. 얘는 이제 삽목을 해가지고 위에 잘린 자국이 있어요. 그래도 잎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색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 늙은 크로톤이 하나 있죠. 여기 꽃 핀다. 우리 늙은 크로톤은
좀 올 봄에 좀 가지치기도 여름에 해줬나? 많이 해주고 그랬더니 봄가을로 꽃을 보여주더니 올해는 가을에 꽃을 안 보여줬습니다. 분갈이도 하고 그랬더니 꽃이 그렇게 잎이 이렇게 화려한 관엽식물들은 상대적으로 꽃이 이렇게 막 화려하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수한 그런 저도 예전 영상에 저희 크로톤 꽃핀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 포트는 5,400원이고요. 또 요거는 15cm짜리 포트에 있는 아이는 6,300원.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미크로톤이라고 하는 아이일 것 같은데요. 9,000원이에요, 얘는. 아, 얘는 저기, 아, 무지하게 색상이 요염하죠. 어두운 듯 하면서. 아, 크로톤들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 꽃이 없는 거실에서도 요런 아이들이 그 저기 꽃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많은 크로톤 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얼마야? 18,000원짜리. 멋지죠? 이 크로톤이 물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일반 크로톤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 마미 크로톤 물 날리면은 금방 뭐 다 잎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겨울에 실내에서도 이제 월동을 안 되니까 실내에서도 좀 볕을 잘 쬐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잎에 이 물들었던 색상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보시고 싶으면 볕 좋은 곳에 두시고요. 그리고 물을 절대 말리시면은 안 됩니다. 매일매일 물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참 예쁘기는 하죠. 깍쟁이긴 하지만 48,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관엽식물까지 다 둘러봤어요. 오, 여기 또 마오리, 소포라, 크로키아 이런 아이들. 이거 소포라가 참 욕심이 나는데 얘가 이게 수영이 풀이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참 공간 차지를 많이 해요. 얘들은 정말 그래갖고 공간 부족인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올 때마다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이런 애들이 가격이 21,000원. 이거 소포라는 21,000원이고 21,600원이네요. 요거 소포라 21,600원. 이거는 크로키아는 27,000원. 크로키아가 더 비싸네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크로키아보다 소포라 이게 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소포라가 더 좋아해요, 저는. 자, 이렇게 또 소포라까지, 크로키아까지 구경을 했고요. 이제 이웃님들께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저기 여기 에르베에서 보여드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